안녕하십니까. 테스트 서버에 이제 새로운 패치가 또 나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코어 슬롯을 최대 5단계 강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같은 경우는 10단계까지 가능했었는데 5단계로 줄여졌고요. 원래는 이제 모모과 모모의 따다닥, 이렇게 따다닥 쪽이 강화됐는데 세 개가 같이 강화되는 걸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코어 세 줄 코어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하나만 됐는데 세 줄이 같이 강화된다는 뜻이고, 말 그대로 오차 같은 경우는 이제 효율이 좀 줄어들었지만은 다른 쪽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고요. 30레벨, 10레벨 증가한다. 그렇다고 합니다. 아켄 심볼 안정화시킨 캐릭터의 주소 스탯에 맞게 아켄 심볼 능력수가 변경되어 수정합니다. 말 그대로 코 스탯 옮기는 거고요. 5차 전직이 채우지 않고 전직한 캐릭터에게 아켄 UI가 보여지는 오류가 수정된다고 하네요. 제논 오버로드 모드에 초과 충전한 에너지당 최종 데미지 증가량이 26레벨 이상에서 감소됩니다. 신규 직업 아크의 링크 스킬 습득 레벨이 감소되어서 링크 스킬이 배워지지 않은 오류가 수정된다고 하고요. 데미지 최대 슬롯이 20에서 25까지 증가한다고 하고, 데미지 스킨 사용 시 저장 슬롯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스킨이라면 정말로 사용할 것인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볼 거는 뭐 이 정도? 5단계 강화로 줄여졌다, 5차 스킬의 효율을 조금 떨어뜨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